제가 이제 그 손홍 선생님한테 한문을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손홍 선생님이 그 매개 선생님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도 원래 그 고향이 신촌이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졌었죠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손홍 선생님이 매개 선생님 문집을 주셔서 그걸 이제 보면서부터 이제 그 매개 선생님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던 겁니다. 이제 해다 보니까 뭐 이분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 그렇던 흔적도 없고 단지 그 부의 그 안병택 선생이 쓴 행장이 이분 그 행적을 볼 수 있는 뭐 하나의 그 단서인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했지만 그 행장에도 구체적인 횟수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하고 이걸 연결 지으면서 대충 그 매개 선생님 생애를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매개 선생님은 흔히 사회적으로 알려지기는 한우, 이한우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. 이한우라고 알려졌는데 한진.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한진이었습니다. 이제 나중에 저 진자를 우자로 고친 거죠. 고치게 된 동기는 이제 확실히 밝혀진 않았고 그 매기 부해가 쓴 행장에 보게 되면 뭐 족보를 만들 때 고쳐서 우자로 썼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 족보에도 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매개 선생님보다 한 그 아버지가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말록에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만사를 쓸 때도 손 한진서 이렇게 쓰고 해. 아버지 그 만사를 쓸 때도 고해자 한진서 이렇게 쓰거든 말씀.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이 매개 선생님은 정작 당신 이름을 당신은 한우가 아니고 한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번에 요저 매개 선생 문집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한우니까 한우하고 갈로를 쳐서 한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그 이한진으로 그렇게 적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이한우인데 왜 한진으로 쓰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 생각에는 그 만서를 옮겨 쓴 때에 한진으로 썼기 때문에 이 매개 선생님은 한우라는 이름자보다는 한진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쓰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회에 알려진 것은 이한진이 아니고 이한우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. 행장에 의하면은 그 부해가 쓴 행장에 의하면은 이 매개 선생님은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평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마음을 정성 성자와 효도 효자를 붙여서 성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데 아주 지극히 그 효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가 됩니다. 그것이 조금 뭐 전설화 되었다거나 조금 이제 우상화 시켰다면은 아마 그 아버지하고 길이 같은 거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제 6년 후에 기일날 돌아오니까 제사를 마치고 이제 운명했다. 그것이 이제 그 매개 선생님이 효도를 나타내는 한 단서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장에는 매개 선생님 그 업적으로는 학덕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분이다. 공부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것은 심재집 거기서 매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당시 시로서는 제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 철종 때부터 고종 초기 고종 한 10년 그 이전까지 시기에 이 제주도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이제 그 학자로서 행세를 하였고 또 삼천서당 그 훈장도 그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보게 되면 그 문제 보게 되면은 이 아주 행장에 보게 되면은
조혜 선생이 쓴 행장에 이 목인배 목사가 아주 남토의 태두다.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. 라고 평가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가 대략 서른 살쯤이고 그때부터 삼천서당 훈장을 하지 않았을까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 고종 2년, 그 고종 2년 그때쯤에 이제 그 문집에는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손자가 이제 첫돌을 맞이한 날 쓴 시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돌아와서는 그다음부터 이제는 과거 시험 보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러니까 좀 대략 그때 한 50대쯤 됩니다. 그러니까 매개 선생님이 3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한 20년 동안 그 사이가 대략 철종 때부터 철종 때부터 고종 한 5, 6년 정도까지가 됩니다. 그때가 이제 매개 선생님이 사회적 활동을 가장 많이 하셨을 때였고 그 장소가 삼천서당이다 라고 추정만 되는 겁니다. 삼천서당에서 했던 흔적 같은 건 그 문집에 보게 되면 시가 몇 편 있습니다. 그 삼천서당에서 이제 그 훈장질을 할 때 훈장 썼던 그런 시라든가 거기에 광경을 품거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아마 그때 이제 목인배 목사가 그 인정을 했다는 그 말과 연관지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목인배 목사가 도임했을 때 이후로 그것이 대략 이제 1853년쯤 그 철종 때인데 그때 이제 이후로 삼천서당 훈장을 냈고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업적이 되겠죠. 학덕이 높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 부회가 쓴 행장에서 지적하는 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정성스럽게 효도를 다했고 배운 게 많았고 그 배운 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이끌었다. 이것이 이제 그 매개 선생님을 구축하는 이제 한 세 종류의 기초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주 사회에서는 좀 그 학자들 사이에서 숭앙되었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겠죠. 삼천서당은 뭐 김정 목사 때 이제 영조 임금 때 이제 근데 영조 23년인가 그때 이제 도입을 합니다. 그 김정 목사가 창건을 했죠. 그 삼천서당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능률을 책정을 해 놓습니다. 이제 그 능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경비, 거기 이제 훈장 그 봉급이라든가 뭐 옛날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그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서당은 그랬는데 이 서원이나 이런 데 좀 되면은 그 국가에서 세운 그런 데서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거기서 다 먹여주고 그랬죠. 그래서 능류라는 게 이제 그런 용으로 사용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삼천서당을 세웠는데 그 삼천서당이 거의 고종 때까지 지속이 되었고, 예. 지금 현재 어딘가가 남아있는 삼천서당에 있었던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 매개 선생 문집에서 매개 선생이 보았던 그 삼천서당에 세운 비석하고는 다른 걸로 그 파괴됩니다. 그 비석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잡을 수가 없었죠. 여기도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시 하나 쓰면서 그 비석에 대한 이야기만 거기에 올려있을 뿐이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 비석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. 대략 이제 제주도 옛날 교육하면은 제일 그 국가교육기관이 한교였고, 그 다음에 귤림서원이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천서당이었고, 그 다음에는 뭐 경신제니 뭐 이런 그 경신제 같은 것들은 그 일제 때 이제 나온 학교였고, 그 이외에는 제주 지역에 세화리의 동학당, 명월리의 서학당, 그 다음에 남학당이라는 것도 있었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지역적으로 배치된 학교였고, 이제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삼천서당도 관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이제 교육기관이었고, 그러면 자연히 아마 목사가 그 훈장하는 사람을 정하지 않았었나,
이건 추정입니다. 확정은 아니고. 그러니까 삼천당에 대한 것도 문서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서 뭐라고 파악을 확실히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교라고 하는 그 지금 향교만 있는 예, 지금 유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제 요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양반 관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거고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길이었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원래 공자님과 맹자님 시대에 그 유학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문학, 인간 중심. 그 당시 상당히 중국은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수시로 전쟁이 한 250년 지속된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공자와 맹자 때의 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 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었죠. 그런 것이 한나라, 중국 한나라 때 와서 이 관에서 이제 그 인정하는 학문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는 그 출세 중심의 어떤 그 과거 시험 중심의 이런 이제 그걸로 갔는데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유학하게 되면 늘 의뢰하는 게 그 이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 관료들이 그 가지고 다녔던 어떤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죠. 그래서 사실은 그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유학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다고 해서 뭐 부정하거나 그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방향은 잘 잡아야 되겠죠. 예. 이제 그 경서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긴 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문제겠죠, 사람.